안녕하세요. 틴더뮤직 코리아 소장 남승현입니다. 오늘은 틴더뮤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틴더뮤직 영차일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틴더뮤직 수업은 출생, 신생아부터 만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식 영유아 음악 프로그램이고요. 미국에 본사가 있고 전 세계 70여 개국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틴더뮤직 수업은 어머님들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달크로즈, 오르프, 코다이, 또 뭐 고든, 스즈키 이런 음악 교육학자들의 이론 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교수법들을 잘 적용해서 매우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고요. 전 세계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는 수업이니만큼 글로벌 스탠다드 유아 음악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틴더뮤직의 꽃인 영차일드 프로그램은 일단 만 5세에서 만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틴더뮤직 프로그램 자체가 시작을 하면 특히 영차일드 프로그램은 한 학기에 15주 과정의 이 교육 과정을 네 학기를 마쳐야 졸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 7세에 시작하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만 5세 대략 한 55개월 이상의 친구 정도면 킨더뮤직 수업에 영차일드 수업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단지 음악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린 음악가를 만드는 또 과정이라고, 또 그런 음악가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이들이 신체 표현하거나 악기 교육을 하거나 음성 탐구하는 것, 작곡놀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회를 많이 쓰는 유아기의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다양한 이론들을 습득하는 게 좋은데 C와 A의 위치를 배우게 될 때 킨더뮤직 수업에서는 바닥에 까만 로프를 이렇게 쭉 깔아놓고 원반 던지기를 해요. 그래서 원반을 이렇게 던져서 위아래로 떨어진 것들을 줄 가까이 모은 다음에 높은 음은 C, 밑에 낮은 음은 A, Up, Down, Up, Down 이런 식으로 C, A, C, A 이렇게 악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답니다. 킨더뮤직 영차일드에서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악보를 읽고 쓰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아주 간단한 방법,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춤곡도 경험을 하고 또 절대음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주의 깊게 듣기라든지 소리를 모방해서 연주하거나 따라 부르는 그런 활동들도 있고요. 또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재즈에서 뉴에이지까지 아이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또 경험하게 될 거고요. 영차일드 이전의 단계에서는 커다란 소리, 작은 소리에 악기를 연주하거나 신체를 이렇게 크게 작게 쓰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했다면 킨더뮤직 영차일드에서는 그렇게 경험했던 그런 커다란 소리가 바로 포르테고 그 작은 소리가 바로 피아노야. 이런 그 음악의 상징화 단계, 음악을 기호화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아이들이 음악 기호, 음악의 개념들을 이제 정리하고 알게 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당연히 악기 연주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킨더뮤직에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전문 악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전문 악기의 바로 전 단계에 킨더뮤직 영차일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보게 되는 다양한 관현악기들에 대한 소리 탐색이라든지 악기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함께 경험을 할 거고요. 시대별로 우리 아이들이 작곡가와 그 작곡가의 작품들도 함께 우리가 만날 거예요. 물론 어른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아이 수준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의 민속음악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사실 유아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좀 음악 감상을 하면서 좀 심미적인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하게 되기도 한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1학기와 2학기 첫 번째 해에는 기본적으로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리듬감인 고정박
고정 박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하게 되고요. 보컬 스킬이나 리스닝에 관련된 훈련도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멜로디를 통해서 리듬이나 음고의 표기법들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다이식 리듬 읽기 방법으로 8분음표나 4분음표, 4분쉼표를 조금 간단하게 변형된 형태로 아이들이 배우게 될 거고요. 1학기 때는 C, A 요 두 음을 아이들이 배워가고 2학기에 가서는 C보다 조금 높은 D, 그 다음에 F, G 이렇게 다섯 음 파, 솔, 라, 도, 레 이렇게 F로 시작하는 다섯 개의 펜타토닉, F 펜타토닉의 음계, 오음 음계를 처음 완성하면서 아이들이 음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피아노와 포르테,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 그리고 스타카토와 레가토의 음악 개념들, 음악 기호들을 함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목관악기와 금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런 네 종류의 관현악기들을 소개를 받게 되고 그 각 악기 군의 악기들의 소리 구분 같은 것들도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하게 될 거고요. 보통 우리가 타악기, 리듬악기라고 하면 피치가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피치 없는 그런 리듬악기들 함께 같이 연주를 하면서 리듬감을 또 키울 거고 우리가 파솔라, 도레 다섯 개의 음을 배우면서 어머님들이 아마 실로폰이라고 알고 계시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글럭켄슈필 악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선율적인 경험을 함께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두드리는 선율 악기가 처음에 접근하기 가장 쉬운 악기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아이들이 간단한 멜로디를 글럭켄슈필로 연주도 하게 되고 또 작품 중에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도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돼요. 또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생애를 아이들이 소개받게 되고요. 또 어릴 때부터 음악 활동을 했던 모차르트를 통해서 음악 창작하는 어떤 동기 같은 것도 함께 또 부여받기도 하게 됩니다. 노래와 신체 활동은 수업 내내 활용이 되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글럭켄슈필 뿐만이 아니라 드럼이나 음고 없는 악기들 또는 음성 활동을 통한 다양한 앙상블을 통해서 아이들이 음악적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섹션이라고 볼 수 있는 3학기, 4학기 단계에 가면 더 연계되는 활동으로서 다양한 음악 게임, 또 전통음악, 축제 테마의 다양한 또 음악들과 또 춤곡 같은 것들도 함께 경험을 하면서 음악 경험이 훨씬 더 입체화되고 또 다양화되는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우리가 음식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을 맛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유학이라고 해도 다양한 유형의 음악들을 아이들이 접하는 것, 그런 경험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자, 우리가 1, 2학기 때 글럭켄슈필을 좀 메인으로 했다면 3학기와 4학기에 가면서 조금 더 어려운 선율악기를 경험하게 돼요. 아이들이 두드리는 선율악기 다음으로 접근하기 좀 편안한 것은 약간 기타나 우클렐레 같은 형태의 좀 튕기는 그런 현악기 접근이 좀 그나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킨더뮤직에서는 달시머라는 악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현악기를 또 경험을 하면서 선율에 대한 리뷰를 함께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학기가 되면 이제 호흡과 운지가 좀 더 정교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리코더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선율을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파솔라도레 다섯 개의 음을 1, 2학기 때 배우고 계속해서 그 음을 가지고 다양한 음악 경험을 한다면 3, 4학기에는 B, 그러니까 C 음, 그 다음에 B 플랫, C 플랫, 그 다음에 파, 파샵, 그 다음에 낮은 도, 낮은 레, 낮은 미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온 다부터 한 옥타브 위에 도 위에 레까지 C에서 D까지의 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파샵과 C 플랫 이렇게 C 메이저의 스케일 음계뿐만이 아니라 샵이 하나 붙어 있는 G 메이저 사장조 또 플랫이 하나 붙은 바장조 F 메이저의 음계까지 아이들이 즐겁게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리듬에 있어서도 4분음표, 8분음표, 4분쉼표 이런 단순한 리듬에서 2분음표, 점2분음표, 5음표, 8분음표, 또 4분쉼표, 2분쉼표, 음자리표, 플랫, 샵, 박자, C 메이저 스케일 이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 3, 4학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 2, 3, 4학기를 졸업을 하게 되면 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악보를 읽을 수 있게 되고 또 굉장히 입체적인 음악 경험을 한 약 1년 반 동안 하게 되는 굉장히 수준 높은 유아의 음악 교육의 집대성, 결정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킨더뮤직의 영초아일드는 학기별 주 1회 60분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한 5분 정도 부모님이 참여하셔서 수업 내용과 또 숙제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리뷰를 함께 나누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학기별로는 15주 과정이라서 전체 과정을 마치는 데는 60주가 걸리고요. 학기별로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1학기를 마친 후 2학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1학기를 진행하는 동안은 간혹 새로운 친구들이 그 반에 TO가 있다면 합류할 수는 있고요. 2학기부터는 새로운 친구들이 중간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1학기에 함께한 친구들이 쭉 4학기까지 거의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수업 구성 한 번 더 서머리 한 것은 여기 보여드리는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러한 입체적이고 재미있는 수업들을 하기 위해서 각 학기별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흥미롭고 수업에도 효과적인 워크지나 또는 뭐 스티커, 다양한 악기들이 교재로 함께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1, 2, 3, 4학기의 교구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정말 즐거운 킨더뮤직 영차일드 수업을 하게 된답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에게 좀 더 다른 아이와 좀 다른 색다른 음악 교육을 하고 싶고 뭔가 음악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전문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 교육으로 들어가고 싶다 생각하시면 킨더뮤직 영초아일드 수업 꼭 추천드립니다. 우리 아이에게 즐거운 음악 선물 해주시기 바랍니다.